반갑습니다. 저는 온게임넷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게임 전문가 오성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온게임넷 더 테스터에서 게임을 평가하고 있는 인트마스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신랄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그 모바일 게임에서 제가 많은 또 AOS 장르를 좀 해봤었는데 다른 AOS 모바일 장르에서는 보통은 이제 AI랑 그렇죠. 컴퓨터랑 하는 게 좀 많았었는데 사람들이랑 결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가 꽤나 좋은 장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넥슨 게임에 있었던 이제 캐릭터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친숙해요. 그래서 토템으로도 이제 배지 인형이랑 미니언으로서 이제 주황보석까지 나오기 때문에 되게 뭐라 그럴까요? 친숙하고 낯설지 않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되게 반가웠어요. 다른 게임은 좀 길단 말이에요, AOS나. 근데 이거는 좀 짧게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장점이 아닌가. 그렇죠. 왜냐면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이동할 때 버스나 지하철 탈 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이제 플레이 타임으로 보면은 이제 뭐 한두 정거장이면 2.5 정거장 2.5 아 너무 디테일 안 돼요? 아 너무 디테일 해. 아 진짜요? 해봤어요. 아 역시 네. 전문가다. 그 넥슨 또 주인님 오셨는데 네. 좀 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신랄하게 이게 넥슨 올스타즈라고 해서 나오는데 사실 넥슨에 있는 다른 어떤 무슨 뭐 게임들에 대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메이플 말고 뭐 나옵니까? 이거 메이플 올스타즈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메이플 아니면 뭐 네. 배지 나오는 거 카트라이더 조금 그거는 잠깐 살짝 얼굴 그렇죠. 얘 잠깐 얼굴 나오는 거 정도 아 이게 다인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넥슨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지금 내게 너무 이르지 않나? 올스타즈라고 하기에는 그런 좀 아쉬운 점 그걸 좀 네,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퍼즈가 굉장히 많은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명 코스프레라고 하죠.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정도로 캐릭터화가 좀 잘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좀 몇 가지를 좀 골라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거기 또 스킬도 많이들 나오니까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트라이더를 되게 좋아하고 이제 크레이지 아케이드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배치뿐만 아니라 뭐 다오나 여러 가지 캐릭터들 많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이 좀 나와가지고 좀 재롱을 떨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조금 있죠. 저는 3대3이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3대3이 제일 재밌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1대1하고 2대2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펼치게 되면은 좀 재밌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조금 좀 애매하고 3대4 난전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좀 더럽게 사라지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또 이게 모바일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우선은 맵이 중앙 그다음 위 아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세 가지 갈래로.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토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선점을 하면은 이제 버프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요소로 봤었을 때 1대1보다는 3대3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그 토템으로 이 친구가 나오나요? 네, 이 템으로 돌로 나와요. 돌로 얘가 나오는데 이거는 메이플이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카트라이더에 대한 어떤 도전? 견제? 도전? 그렇죠. 약간 그 팀 간에 어떤 누가 좀 더 수익이 많이 나나?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위자드? 아 위자드 뭐 남자라면 일단 닭공 아닙니까? 남자라면 팔라딘이죠. 팔라딘 앞에서 이렇게 그럼요 앞에서 이렇게 때려주는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자드도 괜찮긴 한데 개인적으로 팔라딘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뭐 위자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범위형 뭐 스킬이라든가 단일 타겟형 스킬 뭐 범위형 궁극기가 일단 뭐 기가 막히니까 그렇죠. 뭐 요런 느낌으로 또 남자라면 일단 파워 아니겠습니까? 파워 힘이죠. 네. 남자의 상대 힘. 근데 이거 문방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팔라딘 그 궁극기 자체가 아니에요. 망치 이렇게 뜯 이게 딱 하고 쪼개거든요 두 개골을 기가 막혀. 아 표현 좋다. 아 그럼요. 이렇게 딱 하는데 아우 난리 납니다. 뒷자리 한번 하면서 직접적인 어떤 그 다이렉트 돌직구 170km 짜리 그렇죠. 아 거의 뭐 박찬호 수준이네. 그럼요. 해줘야 되는데 아 이거 얼굴 안 보갈라니까 좀 어렵다. 아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합 아이템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그러네요. 도입이 돼서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재미도 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언제 업데이트를 주냐. 그렇죠. 이걸 되게 답답해하거든요. 네. 개발자분들이 이제 그 홍보팀이랑 같이 잘해서 언제 무엇이 업데이트 되는지 공지를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개인적으로는 그 개발팀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인죠. 아, 저도 좀 이메일 드릴 테니까 코인죠. 코인, 저도. 아 이거 루프 좀 달라 그랬더니 네. 머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좀 해주시면 더 열심히 또 할까 그럼요. 홍보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바일 게임 자체가 되게 이제 렉 같은 게 되게 심하잖아요. 렉이 있다 막 끊긴다 막 하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게임은 나온 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되게 쾌적해요. 그로 인해 이제 전략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유저분들이 진짜 해보시면은 후회하지 않을 만한 게임. 한번 까면 요새 SNG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이제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은 진짜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저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도 본인이 보통 이제 메이플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카트라이더라든가 추후에 많은 또 캐릭터들이 추가가 될 예정이니까는 본인들이 원하는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 또 즐기고 계시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캐릭터가 나오면 또 재밌게 플레이하시고 그리고 또 저 만나면 살살 해주시고 재밌게 플레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옆에 친구한테 너 이거 한번 해봤냐고 1대1 한번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또 교체도 한번 해보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